6장에서는 모듈과 네임드 펑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좀 봤었죠? 네, 봤던 내용인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열고 이런 형태잖아요.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듈 이름이 있고 그런 다음에 def 모듈에서 모듈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def에서 펑션이 있는 이런 구조예요. 요 구조, 그러니까 두 자체가 하나의 블럭입니다. 그래서 지금 double이라고 하는 요 펑션의 블럭이 있고 요 블럭을 둘러싸서 모듈의 블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익스텐션들을 설치를 했죠. 어떤 익스텐션들을 설치했느냐 하니까 요런 VS Code Elixir하고 Elixir LS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완성 기능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듈 그러면 모듈 def 모듈 조금만 작성하면 이런 트리 넣죠. 트리 넣으면 my 예를 들어서 my 모듈을 적고 그리고 def를 넣으면은 마찬가지 또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블럭이 두 엔드 여기 두 엔드가 있고 그 안에 또 다시 두 엔드가 보여졌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func 1 그죠? 혹은 펑크 1 이렇게 적는 게 더 타당하겠네.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리턴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펑션이다. 그렇다고 하면 또다시 자동 완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규먼트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a, b를 받아서 a 더하기 b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보시면 먼저 모듈에서 do와 end라고 하는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속에 def를 넣게 되면 do와 end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fn을 넣게 되면 역시 fn과 end라고 하는 블록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식으로 블록이 계층 구조가 구성되도록 형성되도록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것이 기본인데 요것을 쓰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리턴하는 것이 요렇게 펑션을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건 일단 두고 위에 글 보죠. 여기 있는 def times, times라고 하는 모듈에 이런 double이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하고 얘가 리턴하는 것은 n 곱하기 2가 되잖아요. 얘를 조금 더 다르게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적느냐 하니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게. 근데 앞에 뭐가 빠졌네. 요렇게 콤마를 적어줘야 됩니다. 왜 콤마를 하느냐 하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같아요? 요게 딱 보니까 요 앞에 있는 거 빼고 뒤에 있는 요 녀석 요거는 기본적으로 키워드죠? 어디 갔나? 키워드 world list 이게 키가 되고 이게 value예요. 그죠? 그리고 앞에 콤마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요것도 잊어먹기 쉬운데 그 점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령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펑션이 바디가 하나의 줄, 한 줄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두 줄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줄 이상일 경우 m 곱하기 2를 리턴을 하고 뭐 뒤에 뭐 또 다른 줄이 연결된다거나 연결된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형식을 쓰고 그것이 일반적인 룰이에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컴파일 하는 방식 등등이 있는데 그것도 불러들이는 방식 이런 것들도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딱히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뒤에 콜론을 찍는 경우에 두 줄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둘러싸는 것도 또 주의를 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형식이에요. 이해되시죠? 한 줄, 지금 위에 있는 건 한 줄이고 밑에 있는 건 이제 멀티플 라인입니다. 두 줄 이상인 경우 가로로 둘러싸서 표현하는 거 말고 그 외에는 요 콤마 있는 부분, 요 부분 주의를 하시고 요걸 요런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보기가 상그럽잖아요. 하여튼 보기 좋게 적어야 돼요. 그죠? 내가 보기 좋으면 남들도 보기에 좋은 겁니다. 자, 세 개의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타임즈 모듈 요것을 트리플 펑션 하라는 거죠. 파라미터를 3으로 곱해줘서 트리플이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타임즈 모듈 안에 타임즈 모듈이 어떤 거에 있었나요? 좀 이제 올라가 볼까요? 좀 더 여기 있네.
여기에 더블이 있는데 더블 외 안에 트리플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제가 해볼게요. 왜 하느냐 하니까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엔드를 넣어주고 요만큼만 복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트리플 넣고 그리고 2가 아니라 3 넣어주는 거지. 호출할 때는 타임즈 닷 더블 타임즈 닷 트리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O 그래서 타임즈 닷 더블 해서 3을 넣어보고 그리고 트리플 해서 3을 해보고 요것을 실행시켜보면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3, 6과 9가 출력이 되죠. 자, 요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두 개의 연습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나머지 두 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IX를 이용을 해서 IX를 이용해서 얘를 컴파일해서 출력하는 방식. IS 요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이라서 지금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요것을 IX 지금 이게 뭔가요? 타임즈 헬로 EXS잖아요. C 넣고 그리고 현재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있죠. 그러면은 어디 립에 들어가고 립 지금 디렉토리에 립에 밑에 hello.exs 이렇게 되죠. 이렇게 컴파일해서 실행을 바로 요 IX 환경에서도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은 깔끔하게 나오죠.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쿼드러플 펑션을 추가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블 펑션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쿼드러플 펑션을 한번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